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쪽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과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 김형곤군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율과 령련에서 한때 저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소연 충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4월 24일 토요일, 음력으로 3월 14일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와 라선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도 3위륙,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저녁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신해저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저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역으로서 영하 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위주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을 보면 기온 변화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17일과 19일 사이에 동서해안의 대부분 볼 지역들에서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곳으로 해서 변모 자라기와 강냉이, 감자를 비롯한 농작물의 초기 생육에 지장을 줬습니다. 그럼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과 26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7일과 28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7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28일에는 북부와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이었다가 흐리겠습니다. 30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다가 하순 말에 가서는 점차 평년보다 낮아지겠고, 이 기간 중산간지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해비 침률은 평년보다 약간 낮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농업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필요한 농업 기술적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